오늘 이슈는 카페인 표시, 근로장려금, 버스 와이파이입니다. 커피 안 마시면 손이 막 떨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커피 때문에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음료 마실 때 카페인 함량 잘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몇몇 카페에서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성분은 어떻고 칼로리는 몇인지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꼭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카페에서 음료 마셨다가 카페인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해요. 같은 아메리카노라도 브랜드마다 카페인 양이 다르고요. 커피 종류에 따라서 카페인 양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한 잔만으로도 성인 1일 섭취 권고량을 넘는 고카페인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걸 표시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콜드브루는 카페인이 적다, 차에는 카페인이 없다 같은 잘못된 상식들도 돌아다녀요. 마트에서 파는 카페인 음료를 잘 보면요,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써있는데요. 식약처에서도 올해 안에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 카페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진짜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는데 월급은 내만 같지 않을까? 아, 많죠. 그럴 때 근로장려금,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 조건을 충족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조건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혜택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입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은 2번,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누른 후 신청 대상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예정이며 6월에서 8월 사이에 심사를 거쳐서 돈은 9월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요. 장려금 받으며 우리 열일하자고요. 오늘 1일인데 벌써 데이터 거의 다 쓰신 분? 출퇴근길 버스에서 어떻게 버티냐고요? 걱정하세요. 오늘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대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버스 공공 와이파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용 방법 간단해요. 일단 이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시내버스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딱 켜고 버스의 노선 번호가 적힌 식별자를 선택해서 접속하면 끝! 장식조잉. 만한 버스라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 그다가 난 더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시큐어라고 적힌 식별자로 접속 고고! 추후 2차 사업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19,800대 버스에도 추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데이터 구걸은 이제 안녕! 마음 편히 버스 타러 달려가자고요. 여러분 오늘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쉬신 분도 계시고 못 쉬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일사이프도 이랬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빨간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아! 구독과 좋아요도 제발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